자, 이어서 갈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볼 거는 뭐야? 공전. 자,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 지금 공전 보면 끝이야. 좀만 더 힘냅시다. 딱 40분만 힘내면 되겠다. 아, 40분만 힘내면 돼. 5분 남겨주시면 파이팅! 네, 5분 남겨드릴게요. 아. 자, 공전이라는 건 뭐야? 공전. 공전. 자전이라는 건 아까 스스로의 자리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공전이라는 건 뭐야? 중심, 천체가 있고 그 주위를 돈다라는 거지. 지구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타원 궤도로 돌죠. 누굴 중심으로 돌아? 세요. 타원 중심으로 돌지. 그림이 너무 이상하다. 도넛츠.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아까보다 열심히 그리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리다 끝나. 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두 초점 중에 하나로 두고. 너무 찌그러졌는데 이번에. 그래, 나 좀 그려야겠다. 마음에 진짜. 안 들어. 또 병따개 같이 생겼어.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커플로 무식하는 게. 그냥 원에 가까운 타운이기 때문에 거의 원격으로 맞춰서 그려볼까. 첫 번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 그림 괜찮은 것 같아. 자,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전축을 경계로, 자전축을 경계로 이제 자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지금 되네. 누굴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더라. 공전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공전이죠. 그럼 공전에서 알기 위해서, 자, 저 공전의 방향. 공전은 그럼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에요? 공전 방향. 서에서 동이라는 걸 배웠어요.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공전의 주기. 한 바퀴 정도 얼마 걸려? 1년. 1년 걸린다, 1년. 1년 며칠? 365일. 따라서 1년 동안 360도를 돈 거기 때문에 약 얼마? 1도. 약 1도 정도 되더라. 얼마를 주기로? 네. 하루 주기로. 하루에 1도 정도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러한 공전에서 그럼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태양의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누가 실제로 누가 돌지만, 지구가 돌지만 그로 인해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태양 연주 운동. 방향은 어디냐? 방향 어디냐? 서에서 동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별의 연주 운동이 있어요. 별의 연주 운동. 별의 연주 운동. 이거는 방향 어디냐면 동에서 서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태양이,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거기에 자전축까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뭐가 나타나느냐? 태양의 고도 변화와 그리고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뭐에 의해서? 자전축이 뭐하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연주 연주잖아요. 1년 동안 달린다라는 거고, 아까 봤듯이 일주는 뭐야? 일주. 하루 동안 달린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태양의 연주운동인데, 태양 연주운동을 보기 위해서. 자, 중심에 이제 누가 있고, 지구가 있게 되고. 중심에 이제 지구가 있죠. 그럴 때, 태양이 어떻게 도는 것처럼 보이느냐. 자, 각각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땐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오른쪽, 서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이쪽에 뭐가 위치한다? 빨강으로 해볼게요. 자, 이쪽에 태양이 위치한 것처럼 보이더라. 자, 태양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이동하겠어? 위로 이동하겠죠. 이번 어디로? 남쪽이 태양인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면서 남쪽으로 태양이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 어디로? 이쪽으로 가니까 이번엔 동쪽에 있죠, 태양이. 지구의 동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여기 있으면 태양이 북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길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도는 길이야? 공전의 궤도입니다. 실제로는 지구가 공전하는 공전 궤도인데, 근데 마치 누가 도는 것처럼 보여?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더라. 태양의 연주 운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럼 이 길을 뭐라고 하냐? 이 길을 황도라고 불러요. 황도라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하나 더 있는데 백도라는 게 있어요. 백도. 우리 이제 황도나 백도하면 뭐 떠올라요? 복숭아. 복숭아 떠오르잖아요. 복숭아랑 관계있는 건 아니고 여기 태양의 길. 백도는 뭐냐면 달의 길이야. 달. 달의 공전 궤도가 곧 백도가 됩니다. 황도가 있고, 근데 태양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돌면서 이 태양 뒤편으로 어떤 특수한 별자리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어떤 특수한 별자리들이 위치해요. 이 별자리가 몇 개 있냐면 12개.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별자리 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12개의 별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황도. 별자리 궁자 써서 황도 12궁이라고 부릅니다. 뭐 양자리, 염소자리, 쌍둥이 자리 뭐 이런 것들 있죠. 물고기 자리. 그게 바로 이 황도 12궁에 들어가는 별자리들이에요. 그럼 이 황도 12궁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거야. 자,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때는,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때는 태양으로부터 어디에 가깝냐면, 어디에 가깝냐? 태양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근일점 위치에 있어요. 근일점. 근일점 위치에 있어요. 이쪽은 어떻게 돼 있냐? 이쪽은 원일점 위치입니다. 원점 위치예요. 근일점, 원점이 뭔지 알죠? 가장 가까운 지점, 가장 먼 지점인데, 근일점과 원점 위치는 여기는 태양으로 거의 가깝잖아. 근데 어디를 비추든 난방을 비추기 때문에 이때는 겨울이에요. 이때는 여름이 되고 북방을 비춥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어? 봄이 되고 여기는 가을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거야. 겨울일 때 태양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죠. 그럼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어디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여기 보면 계절이 어느 계절이 됩니까? 1월이 됩니다, 1월. 1월이요? 1월. 여기는? 6월. 6월이 아니라 7월. 7월. 여기는? 언제예요? 6 더하면 얼마입니까? 아, 6 더하면 안 되지. 여기가 7월이 아니라 여기가 4월. 4월. 여기가 7월. 여기는 11월이 되는 거죠. 아니, 11월, 10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럴 때, 각각 뒤에 있는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뒤에 있는 별자리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12월의 별자리 뭐가 있어요? 뭐, 사수자리인가 뭔가 있다라고 하죠. 생각이 안 나. 12월 별자리가 뭐예요? 아, 정갈자리구나. 전혀 상관없는 사수자리인데 왜 나온 거지? 사수자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아, 궁수 있네. 궁수. 1월 궁수 자리가 사수 자리죠. 사수 자리. 이거 궁수 자리죠. 이거 이제 궁수 자리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궁수 자리를 보려고 해요. 근데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요. 이유는 뭐야? 태양이 가.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태양이 가린 게 아니라 낮이죠. 낮. 낮에 봐야 돼.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요. 대신 뭐는 볼 수 있어? 밤 되면 뭐가 보여? 7월에 있는 별자리 보이죠? 7월 별자리가 뭐예요? 7월이 쌍둥이야. 쌍둥이. 쌍둥이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계절에는 그 계절의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대신 6개월 차이가 나는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황도 12궁. 뭐 별자리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별자리를 관측할 수가 있느냐, 지금이 몇 월일 때 어떤 별자리를 관측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죠.
남쪽하늘 보일 거 아니야, 자정에. 그쵸? 그래서 별자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태양의 연주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연주 운동. 그 다음에 별의 연주 운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일주 운동은 다 방향이 어땠어? 같았죠? 동에서 서로 움직였잖아요. 별 빼고. 근데 별의 연주 운동은 동에서 서잖아요. 왜 태양의 연주 운동은 서에서 동인데, 별의 연주 운동은 동에서 서냐? 이거지. 왜 이렇게 보이느냐? 그건, 자, 이 태양을 놓고, 태양에 의해서 지구의 공전의 궤도, 상의 위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죠. 요 방향으로. 그쵸? 이렇게 공전을 해. 그때 어떤 특정 별이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 어떤 특정 별이 있다고 해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각각 이제 이 별이 어떻게 보이냐. 이쪽에서 보는 별은 어느 쪽에서 보이겠어? 이쪽에서 보는 별은 어느 쪽에서 보이겠어? 해가 진 직후에 어디에서? 어차피 얘네들은 자전에 의해서 다 어디서 보여?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잖아요. 동에서 서로 이동하잖아. 태양의 반대편에서 보이기 때문에 동쪽에 위치할 거야. 근데 지평선으로 한번 옮겨볼게. 지평선 옮겨봐. 자,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요 위치에 있을 때는 별이 어디에서 보여요? 몇 쪽에서 보이더라라는 거지. 이쪽에서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여? 좀 더 어느 쪽으로 갔어요? 위쪽으로 올라갔겠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남쪽 하늘로 이동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점 어디로 이동해? 서로 이동합니다. 점점 서쪽으로 가는 거야. 쭉 가다가 보니 한 요쯤 위치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태양이 남쪽에서 이쪽, 얘는 저 끝에 있으니까 지겠지. 그리고 지구가 이제 요쪽 편으로 가버리면 이제 이 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어디서 어디로? 동서 서로 연준동하는 걸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별의 연준동은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고도 변화가 왜 나타나느냐? 왜 나타나느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금 저 그림을 옮겨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금 저 그림을 옮겨서 그려보자면, 자, 중심부에 이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주변을 누가 돌아?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지요. 저기 공전을 하지요. 그림이 영 별로 안 예쁘다. 내가 오늘은 좀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진 날인 듯 합니다. 각각의 지구의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지구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지구 위치를 이렇게 잡아보면 자전축도 여기 딱 그려놓고. 자, 지구의 핸들 보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이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쪽은 훨씬 멀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근일점. 여기가 원일점이에요. 그럼 이때 계절은 어떻게 되느냐? 계절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태양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지금 어디를 비춰요? 남반구 쪽을 비추게 됩니다. 여기는 어때? 어느 쪽을 비추고 있어? 경계를 해서 북반구 쪽을 비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계절이 어떻게 되냐? 남반구가 빛을 많이 받잖아. 여기는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그럼 어디야? 여기는 겨울이 되는 거죠. 겨울이 됩니다. 원점일 때는 북반구 쪽에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자, 여기는 여름이 됩니다. 원일점인데 여름이고 근일점인데 겨울이에요. 남반구와 북반구 중에 그러면 어디가 계절간에 이런 연기체가 크게 나타나냐? 남반구가 훨씬 크게 나타나죠. 이유는 근일점일 때 여름이고 원일점일 때 겨울이니까. 그러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이 뒤집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더 뜨거운 여름, 더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물론 그때쯤에 우린 이미 이 지구상에 없겠지만 우린 이미 세상 떠나고 우리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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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가 아마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기 겨울이고 여기가 이제 여름이니까 가까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봄이 되고 여기는 가을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각각 뭐냐, 여기는 어디야? 겨울 중에서 가장 밤이 긴 날, 동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지점입니다. 하지점. 하지점이 됩니다. 여기는 춘분. 춘분점. 여기는 추분점. 나는 분자 써서 봄을 나누고 가을을 나눈다. 그래서 하지, 동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그러면 태양의 고도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북강도에 서서 태양을 봅니다. 그럼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보이겠어? 아래쪽으로 낮게 보이겠죠? 낮아집니다. 여기서 보면 내 머리 위쪽에 태양 있잖아요?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가까이 되면 이거 각이 얼마냐? 각이 얼마냐? 자전시로부터 얼마 정도 기울이 되냐? 여기는 23.5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여기는 23.5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내려가고 올라가더라. 고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을과 봄, 추분점과 춘분점에서는 이제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관측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업 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별의 위치를 잡을 때 뭘로 잡아? 위도와? 아니요. 경도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위도. 방위각을 찍죠, 방위각. 북점이나 남점을 기준으로 방위각을 찍잖아요. 그래서 위도와 방위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지평 좌표계라고 불러요. 근데 지평 좌표계는 문제가 뭐냐? 관측 위치에 따라서 별들의 위치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쓰이지 못해. 그래서 기준을 통일시킵니다. 충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점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도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 적도 좌표계를 활용하는 방식이 태양의 고도 지점을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적이 적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산들이 좀 도입이 돼요. 그건 아직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자, 계절 변화는 우리가 이제 봤어. 자전축이 있기 때문에 자전축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어서 좀 더 여러분과 겨울에 계절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럼 태양의 고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나라 중심으로 또 이제 반구를 또 그립니다. 우리는 이제 중위를 사니까. 자, 그럴 때 여기가 북점, 남점입니다. 태양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동점, 여기가 서점이에요. 서점, 책 사러 가는 서점 일대. 자, 알았어. 너무 화내지 마요. 자, 그럼 여기는 어때? 겨울은 태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냐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일준, 이 태양의 그 뭐라 해야 되냐? 고도가 낮아져요. 고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냐? 남점 쪽에서 떠서, 남점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그림 좀 이상하네. 떠가지고 요렇게 됩니다. 태양의 고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됨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높아져요. 고도가 높아지겠죠.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쭉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북점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태양. 이때가 어느 지점이겠어? 이때가. 여기가? 하지. 여기가 하지점이 되겠죠, 하지점. 하지점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동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춘분점과 추분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언제나 고도 어디로 가느냐? 하지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게 되고 동지점 찍고 다시 올라가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지가 되면은 북점에 좀 더 가까워지고요, 동지가 되면은 남점에 좀 더 가까워지는
당의 고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짧잖아. 짧다 보니까 겨울인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고도가 낮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돼?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겨울에는 그림자가 길게 나타납니다. 그림자가 길어져요. 근데 하지 때는 그림자가 짧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름에는 짧고 진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겨울에는 길고 연한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창가 중에 앉아있으면 여름에는 창가 있는 애들만 햇빛을 많이 받아요. 되게 뜨겁죠? 겨울에는 거의 중간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칸이 좀 부족해서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의 공전의 현상들. 요것도 천동설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천동설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설명? 됩니다. 천동설 설명 돼요. 지구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렇게 깨져버리면 좀,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지구 가만히 있다는 게 더 의미가 맞아버리지, 그러면. 설명 되겠죠? 1도. 지구 가만히 태양이 돌면서. 별이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 뭐, 거꾸로 보는 별이 있으면 다 해결돼버리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고. 지구가 지금 기울어져 있을 뿐이라고 다, 의미는 다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뭐, 지구 공전에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지구 공전의 증거. 그럼 그 증거에는 뭐가 있는지, 그거를 봐야죠. 지구 공전의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공전의 증거. 빠밤. 자, 증거 볼 텐데, 자,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거예요. 뭐예요? 바로, 벼르. 연주시차. 연주시차입니다. 자, 별의 연주시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돈다? 지구가 돌게 된다. 지구가 뱅글뱅글 돌죠. 정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 같다. 자, 어느 특정 별이 있어요? 어느 특정 별이 있다면 여기서 관측하는 별의 위치와 여기서 관측하는 별의 위치가 어떻게 되더라?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돌면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고? 시차라고 하고 그거의 절반이 되는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연주시차라고 한다. 만약에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돌고 별이 돈다면 연주시차를 나타낼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게 된다. 우리가 눈에 손가락을 들어서 두 눈으로 보면은 눈에 뜨는 눈의 위치에 따라서 뒤에 있는 배경이 달라 보이듯이 손가락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손가락은 가만히 있는 거. 그렇듯이 별은 가만히 있고 그 위치만 다르게 보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별이 멀수록 연주시차는 커져요? 작아져요? 멀면은요 작아져요. 그쵸. 그래서 이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뭐도 하더라.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더라. 근데 단점은 뭐라 그랬어?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의 단점. 너무 작으면. 그렇지. 100파색 이상은 관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별의 거리. 거리. 파색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된다? 연주시차분의. 저는 초라고 했어요. 연주시차분의 1로 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단에서 배웠죠? 요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광, 행, 차라는 게 있어요. 광, 행, 차라는 게 있어요. 자, 광, 행, 차는 뭐냐? 빛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굴절되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굴절되어 들어오는 것처럼. 이 광, 행, 차는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이 우산을 쓰고 가만히 서 있으면 우산을 어떻게 써요? 앞으로 기울였습니까? 위로 쓰죠. 우리가 정지했을 때는 우산을 어떻게 쓴다? 위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위로 이렇게 쓰죠. 내가 뭐하고 있어? 정말 오늘 그림이 안 그려져. 서 있으면
비가 어떻게 떨어지는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비는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면 어떻게 돼? 우산을 어느 쪽으로? 진행 방향으로 기울여서 쓰게 돼. 앞에서 비가 이렇게 맞고 가잖아요. 맞고 가더라. 우산은 공중에 떠 있어. 어디로 가면? 이동을 하면 돼. 비가 떨어지는데 나도 어디로 이동하니까 비가 비는 아래로 떨어져. 나는 이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마치 어떻게 오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비는 떨어지는데 내가 앞으로 가니까 비가 마치 내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꺾여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나의 진행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꺾이는 정도가 어떻게 될까? 더? 커요. 커지겠지. 그러니까 거의 진짜 엄청 빠르면 우산 어떻게 앞쪽으로 쓰고 돌진해버리잖아. 왜? 거의 앞쪽에 뒤집지 가버린다. 근데 앞으로 맞고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서 있으면 여기 오는 비는 내가 그대로 맞지. 내가 앞으로 가버려. 여기 오는 비는 내 등 뒤로 가버려. 앞에 떨어지는 비가 내 쪽으로 와버리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즉 광행차라는 건 뭐냐,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제 가만히 있더라면 어떤 별에서 별빛이 오면 별빛이 비추게 되면 별빛이 거의 이제 지구의 수직으로 다 비칠 거 아니야. 근데 지구가 이제 앞으로 가니까 요 별빛은 뒤로 가버려. 저 앞에 있는 별빛이 이렇게 가는데 지구가 이제 어디로 이동해?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별빛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앞으로 꺾여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별은 저쪽에 있는데 빛이 어디로? 진행 방향 쪽으로 꺾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공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꺾여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지겠지. 근데 우리가 이 공전 속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금일점 위치에 있으면 공전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공전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느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측정할 때 뭘 이용하느냐? 바로 광우선. 별빛 들어오니 각도를 이용해서 공전의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쪽은 빠르니까 어떻게 돼서 각도가 커지겠죠. 여기는 느리니까 각도가 작아지겠지. 광우차, 요거의 차이점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얼마나 꺾이느냐에 따라 이게 측정이 가능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라는 게 있어요.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좀만 힘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내가 길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차마 그리 못할 것 같아. 이제 딱 30분 좀 안 됐네. 27분, 28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자,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 누가 돌아? 마지막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그때 어떤 별이 있다면 이 별빛으로부터 별빛이 이렇게 오겠지. 별빛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겠죠. 그러려니 어떻게 되느냐, 요 지구의 움직임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별빛과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까워지죠. 별빛이 다가올 때 나도 어떻게 하고 있어?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 꽤 빠른 속도로 갑니다. 꽤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요. 빠른 속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가느냐. 자, 우리가 정지에 있는 물체에 뭔가 소리를 내는 물체가 근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소리의 왜곡이 일어난다. 파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도플러 효과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별이 다가오면서 빛을 뿜어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편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청색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멀어지는 별빛, 은하나 별에 의해서 이제 적색 편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 여기가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파장이 짧아지더라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글씨가 영 이상하다. 분필도 마탱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절반은 어떻게 되느냐? 여긴 지금 별빛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공전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파장이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길어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아, 그러면 어떤 별이 오다가 멀어지다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이 갑자기 오고 있어. 그래서 갑자기 또 뒤로 가. 이런 건 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뭘로 설명이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지구의 공전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스펙트럼 변화가 뭘띠요? 주기성을 띕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멀어지잖아요? 그럼 적색 편의가 쭉 나타났다가 가속되다가 여기는 또 어때? 일정하게 나타나요. 별빛이 일정하게 보이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이제 청색 편의가 나타나. 그것도 얼마 또 일정 유지. 일정하게 또 유지가 됩니다. 적색 편이 유지, 청색 편이 유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구나. 지구가 뭐 하고 있구나. 공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가 공전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천동설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저희 세 개만 하면은 끝 뭐가요? 끝나나요? 세 개? 다리 운동 아 두 개 행성의 대기 어 두 개 하면 끝나죠. 다음 주에 끝나겠네요. 네 다음 주에는 끝낼 수 있어요. 요리한테 이제 추가로 저기 뒤에 소단원 20이나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예요? 이쪽이 유전자의 전달과 유전적 다양성 이런 나와요.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아 이거 봐. 여러분 중학교 때 중3 때 배운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만 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멘델 유전법 배웠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이제 좀 더 나가자면 114 정도까지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나의 생각이에요. 못 나갈 것 같아요. 왜요? 진도. 아니야. 충분히 시험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아니, 빠진 게 많아서. 해도 됩니다. 빠진 게 많다고요? 학교 수업에. 아니에요. 학교 수업도 착실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알겠지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재미없는 표정을 지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아, 제가 말했잖아요. 재미없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어?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지. 재미없다고 귀를 닫고 있으면 어떡해. 아, 지구가 하게 안 하는 게 재미없다. 너무 하시는구만. 여러분, 이제 물리원 할 때, 이제 1, 2, 3명 같이 할 건데, 우리 앞에서 했던 빅뱅 있잖아요. 빅뱅의 원자 형성.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본이죠. 뭐예요? 물리 파트에서 이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한테 뭐 설명해 줬냐면 내가 쿼크랑 경이타 설명해 줬죠. 쿼크가 몇 종류 있다? 여섯 종류 있다. 랩톤은 몇 가지 있다. 경이타는 여섯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쿼크에선 업쿼크, 다운쿼크, 탑쿼크, 바텀쿼크 그리고 스트레인지 쿼크 그 다음에 하나가 뭐지? 탑! 아니, 잠깐만.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기억이 안 나. 학교에서도 알려줬는데. 탑! 바텀! 업! 다운! 스트레인지!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참 쿼크. 참? 참 쿼크. 그리고 이제 여섯 가지였죠.
경기장에 뭐가 있느냐? 일렉트로. 전자죠. 그리고 전자 중성 미자. 뮤온. 뮤온 중성 미자. 타우. 타우 중성 미자.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열두 가지 기본 입자라고 하고요. 기본 입자. 그리고 이 우주를 구성하는 4대 기본 힘이 있죠. 중력, 전자기력,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얘네들의 힘을 부여를 했던 매개입자라는 게 등장합니다. 매개입자. 광자. 광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력자. 그리고 이제 W보선, Z보선. 뭐 이런 거 있고. 또 하나 넘어가야지. 왜 해요? 물리 파트에서는 그게 나와요. 이거 하다가. 아니, 다음에 배울 거라고. 근데 물리 이번 파트 아니에요, 거기. 시험 보면 아니에요. 거기 안 나온대요. 상대성 이론까지는 어, 그러니까. 안 나와요. 2학기 때 할 거야, 2학기. 아, 2학기 때 할 거야. 아, 지금 해야 돼. 아니, 어제 상대성 이론 거의 다 끝났다고 그래서. 그다음, 아, 맞아. 다시 내야 돼. 할 거예요, 3단원. 아까 이야기 했는데. 3단원 거의... 나가기로 했어요. 아, 진짜? 아, 그래요? 3단원? 뒷부분? 그래요. 알겠어. 아닌가. 얘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예를 생각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루한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내용이 재미없었던 분. 아니 왜 내용이 재미가 없어? 아 너무 재밌어. 이렇게 유익한데.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요. 유익하지. 원래 지구는 공존한다 이거 하면 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희랑 혜원이가 나와서 설명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 저 진도 나와야죠. 바빠요 지금. 와, 또 빼는 거 봐, 진짜. 아, 완전 진짜. 저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녹잼이라고 하셨지.